약속할 사람. 아, 당신은 모를 사람. 밉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 안 아는 따뜻한 사람. 바람에 맴돌다 또 맴돌다 어딘가 기웃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 사는 이 방이 너무너무 추워요. 호호.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땡벌.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땡벌. 당신을 좋아해요 땡벌 땡벌. 믿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오빠 나 마취 어떡해요. 아, 오빠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 지금 철까지 생겼습니까? 아니 이지현 씨. 네? 아, 정신 차리세요. 왜요? 아니 강진 씨는 몰라도 네. 노지현 씨, 류지광 씨는 네. 지현 씨보다 한창 동생이잖아요. 요즘은요 양복 입고 네. 트로트 부르면 그냥 오빠예요. 오빠. 아니 근데 이거 불이 왜 이렇게 안 꺼지지? 아, 세 번 눌러야 되는구나. 오늘 오프닝을 네? 방청극 겸 MC. 아우, 그럼요. 아, 그렇죠. 저는 다 합니다. 네. 네. 그냥 지금 너무 푹 빠졌어요. 네. 오늘 오프닝을 이 무대로 저희가 연 이유가 있죠. 강진 씨를 30년 무명 가수에서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가 바로 네, 땡벌인데요. 맞습니다. 강진, 류지광, 노지훈 씨 모두 오랜 무명 세월을 거쳐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제 빛을 본 분들인데 힘들게 한 자리에 저희가 모셨으니까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감사합니다. 30년의 무명 서름을 짓고 30대 못지않은 목청을 뽐내는 이 남자 트로트계 신사 강진. 묵묵히 노래만 했던 20년 세월은 잊어라. 이제는 어딜 가나 그를 따라다니는 외침. 오빠 믿고 그냥 넘기고 깨지. 동굴 보이스 류지광. 바라만 봐도 흐뭇해지는 바람직한 외모. 손가락 하트 흩날리며 여심을 뒤흔드는 죄 많은 남자. 꽃미남 트로트 가수 노지훈. 트로트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이들을 만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우한 씨.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별 볼 일 있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스타분들을 네. 만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무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강진 씨, 류지광 씨, 노지훈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뭐 요즘 네. 트로트 워낙 인기여서 아마 여러분들도 세 분이 서로서로 좀 인맥이 있지 않으실까. 잘 좀 네. 친하시죠? 예, 친하고 자주 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분이? 아,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고요. 따로따로는 같이 한번 방송도 했고 했는데요. 네. 한 자리는 오늘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고 제가 굉장히 또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들 중에 또 두 사람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외모가 정말 잘생겼잖아요. 아~ 노래도 잘하지만 외모도 좋고 굉장히 성품도 착해요. 네. 착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오늘 세 분 처음 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도
실지가 훨씬 더 아유 총각같이 실고. 아 근데 네. 아까도 처음에 그 보자마자 독담을 네. 우리 그 MC 두 명한테도 해주시고 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나 봐요 후배분들한테. 뭐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세금 더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특히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는 만나면 꼭 제가 좋은 얘기를 덕담을 많이 해줍니다. 저도 신인 시절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필요로 하구나 해서 꼭 후배들 만나면은 덕담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처음 뵀을 때를 저는 사실 잊을 수 없어요. 네. 그때 이제 춘천이었는데 네. 선배님하고 같이 대기실을 썼었어요. 제가 네. 트로트로 전향을 한 지 거의 첫 무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선배님이 야, 너 인물이 괜찮구나. 잘생겼다. 너 잘 되겠다. 우리 오래 보자. 그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까지도 이게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강재 씨도 그럴 때는 뭐. 기억이 나세요? 네. 그때 그 말씀해 주셨던 거? 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때 그 어렴풋이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이제 대기실을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좀 눈이 확 띄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딱 보면은 이렇게 좀 잘 될 친구들은 대충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두 분이 다 그런 네네. 후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지광 씨는 어떻게 네. 노지훈 씨를 보자마자 소고기를 한번 쫙 푸짐하게 뭐, 냈다고 아니요. 뭐 빚이 있는 건 아니죠? 보자마자는 아니고요. 어. 우리 지훈이랑 그 좀 친해지긴 계기가 네. 제가 사실은 데스매치 이 상대를 우리 지훈이를 보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랑 조금 이제 좀 키도 비슷하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를 이제 저희가 다른 대결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친해지면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조카도 좀 이쁘고 그래가지고 네. 같이 고기를 한번 먹었던 적이 있죠. 아, 저도 네. 오늘 저기 방송 끝나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오늘 혹시 소고기 사줄까봐 네. 점심을 굶었어요. 아니, 점심 진짜 안 하더라고요. 바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안 되면 소고기 바쁘다고 하시는데 나도 소고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선생님. 아우 나 진짜. 우리 집 주소 알려줄 테니까 사서 보내 좀. 그러니까. 네, 오늘 그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시청하시다가 네. 세 분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셔서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몇 가지 저희가 그중에 선별을 해서 방송 중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유튜브 지금 저희도 이렇게 틀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채팅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아, 어떤 분이 와 강진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면 아이고.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인생을 바꾼 트로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네. 내 인생을 바꾼 트로트. 아, 요 이야기로 저희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트로트 인생 1막을 열어준 노래라고 할까요? 네.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진 씨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곡. 네. 이거부터 좀 알아보려고 네. 하는데 내 네. 인생을 바꾼 트로트. 네. 자. 자, 강진 씨부터 저는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네. 자, 짠. 그렇죠. 아~ 땡벌이죠. 땡벌. 네. 예. 이제는 그 국민 애창곡이 된 땡벌인데요. 예. 이 노래가 이제 처음부터 근데 히트곡은 아니었잖아요. 아주 우연한 그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사실 땡벌 이전에도 이제 남자는 용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빛을 보지 못했었고 네. 땡벌이 2001년도에 발표를 해서 네. 2005년도까지 5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홍보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 중장년층한테는 어느 정도 좀 알려졌는데 뭐 그 이상이 히트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이제 이렇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좀 참 안 된다 싶어서 곡을 화장을 지우는 여자라는 노래를 발표를 해서 한 2, 3개월 그 노래를 홍보를 하니까 땡벌 못지않게 더 빨리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꾸기를 잘했다. 이제 바꿔서 이 노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인성 씨가 영화에서 딱 또 부르고 나니까 아, 땡벌이 히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조인성 씨 목소리는 또 우리 지광 씨가. 조인성 씨보다는 조금 굵은데 네. 뭐 그 유행어 있었잖아요. 뭐 식구가 뭐요? 식구는 입군역이요. 뭐? 입군역 하나.
인근역 둘. 그래서 네,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제가. 네. 아니, 재밌었어. 아니, 그, 유지가 씨 워낙에 성대모사 잘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네. 하나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뭐, 이거 많이 했었는데, 뭐, 그 관상의 이정재 씨. 이정재 씨. 아, 생각해보니 형 이상하구만. 아니, 왕이 되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바로 이덕화 씨도 됩니다. 모발, 모발. 야, 지금 응원글이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노지훈 화이팅, 지광님 화이팅, 네. TV, 유튜브 다 틀어놨어요. 뭐, 네. 연기도 잘하는 지광님, 노지훈님 응원해요. 강진님 네. 최고, 뭐,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성대모사 네. 하나 좀 해보고 하고 싶은데. 어, 뭐죠? 잔이윤 선생님. 어? 잔이윤? 아,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 있어, 있어. 노지훈 씨는 없어요? 저는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정우성 선배님, 어. 예, 그 영화 한 대사인데 너만 서울대 나왔어? 여기 있는 사람들 서울대 다 나왔어. 그 소템이 있거든요. 있어. 네. 이지현 씨는 없어요? 어, 머머가 밥을 다 지었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이건 할 수 있어요. 특이하게 저는 밥솥 어, 네, 성대모사. 저도 한, 어, 하나 해볼까요? 어, 예. 예. 택시 신성일 선생님 오랜만에 누워 보는군. 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땡벌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땡벌이 처음에는 히트를 못했다가 이제 영화 이제 비열한 거리를 통해서 히트하면서 그 안에 나왔던 조인성 씨 덕분에 네. 이제 확 떴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스타가 되기까지에는 물론 이제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또 운도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조인성 씨가 이제 부르고 나서 정말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다 사랑하는 뭐 그런 이제 히트곡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K본부라는 데서 뭐 아이돌 가수를 출연하는 데서까지 1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76년도에부터 마이클 잡기 시작해서 아. 86, 96년도에 86년도에 방송 데뷔는 했고 96년도에 아까 땡벌 이전에 남자는 용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해서 하다가 2005년도에 노래가 이제 많이 떴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무명 시절이 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땡벌이 정말 저에게는 어머니가 제 몸을 낳아줬다면은 땡벌은 이제 가수로서의 저를 이렇게 낳아준 그런 그렇군요. 우리 그 류지광 씨는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네. 됐을 만한 그런 행운이 따랐던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저는 이제 16살에 처음에 이제 이쪽 일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10대 때 들어갔었어요. 가수 기획사를. 근데 이제 사장님의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오디션 프로만 한 7번 이제 마지막으로 나간 게 이제 트롯 경연이었는데 어, 참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네. 근데 끝까지 도전해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노지훈 씨도 무명 시절이 꽤 있었죠. 네, 저도 이제 첫 솔로 가수로서 이제 데뷔한 걸로 봤을 때는 한 10년쯤 오, 예, 무명 생활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10년. 10년 무명은 무명도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30년. 아니, 30년. 선배님, 30년. 아니, 선배님 아까 데뷔 년도가 85년이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85년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나이만큼 지금 활동을 하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무명 얘기를 하면은 강진쌤 앞에서는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게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유지강 후배도 16살이. 맑게 예,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일찍 시작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내분께서 강진 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좀 그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무속인을도 찾아가셨어요? 아니, 저희 어머님도 무속인 많이 찾아다니셨고, 어. 저희 아내도 찾아다녔고, 네. 언제 좀. 잘 되게. 언제든 우리 남편이 히트가 되겠는가, 네. 유명 가수가 되겠는가 하면은 네. 다들 같이 하는 얘기가 그 초반에는 안 되고, 어, 나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어. 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잘 된다고.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너무 길었고 간절했던 거예요. 그쵸? 사주 팔자가 그 나무 위에 있는 새의 팔자래요. 어. 이렇게 입만 벌이면은 밥이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가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아내분이 그 걸그룹 원조 희자매, 이제. 아. 예, 김효선 씨예요. 네. 근데 워낙 이제 뭐. 아주 활약을 그러니까 네. 일약 스타덤에 네. 올라 계셨던 분인데 대단하셨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강진 씨의 매니저로 야. 직접 이렇게 방송국을 뛰셨다고 한 5년 정도 매니저 일을 본인이 자청해서 네. 어, 열심히 쉽지 않으셨어요.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저 지인
저희 아는 후배가 생일잔치가 있다 해서 따라가자고 해서 이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자꾸 혼자 가기 뭐하다고 따라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갔더니 이제 그 자리에 저희 아내 뭐 시잠에 온다고 해서 그럼 한번 볼 겸 한번 가볼까? 그러고 따라갔어요. 아, 김효선 씨를 만나러 일부러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잠에도 온다고 그래서 아. 제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 결정적으로 벨트 사건이 거기서 있었다고. 인사하고 네. 제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를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벨트가 풀어져 있더라고 차예요. 어허. 네. 그래서 그 벨트를 또 전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막 전화 통화해서 벨트도 전해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데이트하게 됐어. 아, 벨트를 그러면 일부러 놓고 가신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솔직히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미스테리. 믿기로 나고 간 건지. 지금 전화를 연결한 분이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직접 한번 사실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요. 예전에 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녀시대예요. 네, 희잠에 했던 김효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의 정말 소녀시대 이상의 인기였죠. 그때 희잠에는. 그때 굉장했죠. 예, 네. 일단 벨트 사건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 벨트요? 네. 벨트가 왜 차에 있던 건가요? 네, 제가 그 활동했던 터라 네. 날씬했어요. 네. 그때 저 허리가 23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벨트가 무대에서 하는 벨트라 네. 이렇게 좀 두꺼워가지고 차에 탔는데 좀 이게 불편해가지고 아, 제가 또 건하게 또 한잔 하니까 또 이렇게 풀렀나 봐요. 풀르고 집에 갔는데 벨트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 또 무대에서 또 사용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벨트 때문에 전화하게 돼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아, 네. 어쨌든 일부러 두신 건 아니에요. 그날 이제 또 실수로. 아, 일부러는 예. 무슨 일부러. 그러면 그 벨트를 그날 차에다 두고 갔기 때문에 두 분이 다시 이제 인연이 되신 건데 벨트를 네. 두고 간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이 후회한 적 살면서 왜 없겠어요. 지금 뭐 지금 거의 35년 사는데 후회보다도 이제 워낙 건시가니까. 네 맞아요. 네. 관리 철저하시고 너무 그 교과서 1페이지 같은 가수인데도 가수 같지 않는 강진 씨라서 그 후회보다도 아유 내가 참 잘 결혼했다라는 게 많죠. 네. 잘하셨는데 일단 네. 무명을 30년 지금 되셨다고 말씀해주시니까 네. 그동안에 네. 아, 뭐 우리 아내 되시는 김효선 씨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뭐 다 찾아다니시고 매니저 직접 뛰시고 하실 정도로 공이 크신 것 같아요.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아, 뭐 그전에 제가 PR하러 다닐 때는 그 CD를 들고 네. 방송국 PD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인사하러 다닐 때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라디오 어디고 이렇게 CD 이거 좀 틀어주세요 하고 다닐 때 일단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네. 일단 자존심이 일단은 구겨지는 거라 부탁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 거기서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게 뭐 걱정 반 하면서 뭐 고생도 뭐 그게 고생이라면 고생이죠. 마음속에 네, 네, 네. 네, 네. 막 인사는 했는데 안 틀어줄 때 또 맞아요. 또, 네. 그게 진짜 또 고생 많이 가수들이, 하셨어요. 네. 네 가수들이 또 많잖아요. PR하는 가수들이 네. 네. 그 거기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게 고생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고생 끝에 남편분께서 강진 씨께서 이제 유명 가수가 돼서 지금 너무 이제 잘 되셨는데요. 네. 굉장히 뭐 지금 이제 뿌듯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네. 남편 강진 씨께 네. 예, 한 말씀 네. 해주실까요? 한 말씀요? 네. 아유, 워낙에 노파심이 경각심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건강,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심하고. 근데 조금 이렇게, 왜,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조금 릴렉스하게 살면 좋겠다 싶어요. 네. 너무 그, 지켜야 될 거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집에 네.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 씻어라, 소독약 뿌려라, 이거는
유치원생한테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나이가 몇 개예요. 그렇게 하니 얼마나 본인이 피곤하겠어요. 제 아유, 눈에는 다 맞는 말인데, 네. 네. 다 맞는 말인데 그 어떻게 또 그렇게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 예. 네. 하여튼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제가 저기 방송 끝내고 강지쌤한테 조금 릴렉스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제 눈에는 항상 제 아내가 이제 유치원생 같아서. 네. 횡단보도 건널 때도 너무 차도에 가까이 있지 말아라. 좀 뒤로 떨어져 있어라.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자꾸 바짝 이렇게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두 분이 네. 다 알콩달콩 아직도 사랑 충만으로 지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선생님 자, 같으세요? 네. 예. 이번에는 노지훈 씨.